빨간깽도 만들 수 있고 깻잎전도 할 수 있고 고추전도 할 수 있어요. 요 피망도 준비해서 피망전도 할 수 있어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을 제가 후다닥 해볼게요. 겨울파는 단맛도 있고 맛이 되게 좋아요. 이게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 3개, 홍고추 3개. 이거는 이제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 생략하셔도 되는데 이 다짐육에다가 다짐육 반은 고추를 넣을 거고 반은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매콤하게 넣은 다짐육 하나, 매콤하지 않은 다짐육 하나 두 가지로 나눠서 전을 부칠 거예요. 부추는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서 잘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좋으세요. 피망 요것도 요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는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주세요. 동그랗게. 피망은 작은 걸로 준비해주세요. 고추절을 할 고추예요. 고추는 되도록이면 길고 길게 뻗어 있는 거, 그리고 너무 크지 않은 거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요 꼭다리 여기 아랫부분 잘라주시고요. 윗부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잘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이것도 빼주세요. 저는 고추전 할 때 고추가 너무 작은 것보다 조금 큰 게 좋아서 조금 넓고 큰 걸 샀어요. 준비한 깻잎은 조금 작아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요 두 묶음 샀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살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거 조금만 남겨놔주시고요. 두부 250g이에요. 500g 사서 제가 반만 쓰는 거고요. 250g 여기에 면보자기에다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부를 이렇게 살살살 눌러준 다음에 꾹 짜져요. 두부를 확 비틀어서. 아유, 이거 하려면 진짜 손 되게 아파요. 미림 한 숟가락 이렇게 넣고 고운 소금 3분의 1, 후추 적당히 뿌려주시고요. 돼지고기는 다짐육은 오랫동안 이렇게 치대주셔야 돼요. 여기 두부, 부추, 마늘, 요 파예요. 파 다진 거. 생강 아주 조금만. 수저로 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이 아니라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이제 오랫동안 치대주셔야 돼요. 채소넣고 한번 주물럭주물럭 한 다음에 당근하고 양파도 또 넣어요. 이렇게 이제 더 주물럭주물럭 같이. 조금 띄어서 전을 부쳐보세요. 조금만. 그래서 간을 보세요. 간을 봤는데 싱겁다 그러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되세요. 채소만 들어갔던 거 여기 반 나눠서 우리 아까 매운 고추 넣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한 곳에 따로 이거를 주물럭 주물럭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놔주세요. 계란 두 개 이렇게 풀어요. 좀 넓은 볼에 놓고 이렇게 많이 푸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소금 밑간 조금 하시면 되세요. 피망은 이렇게 물가에 살살 묻힌 다음에 이 속도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고기 만들어 놓은 거 야채하고 여기를 살살 이렇게 집어넣어서 밀가루는 많이 묻히지 마세요. 깻잎
캔냅자는 요 앞 부분에 밀가루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돼지고기를 여기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속은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밀가루 한번 살살 고추전은 이 밀가루를 안에다가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준 상태에서 이렇게 털어주신 다음에 고기 속을 넣어요. 이렇게도 넣어서 이렇게 살살 눌러주세요. 살짝씩 이렇게도 펴주신 다음에 밀가루를 살짝 눌러서 동그랑땡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눌러서 속도 이렇게 피만전, 동그랑땡, 고추전, 깻잎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제 맛있게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지글 부치기만 하면 되세요. 계란을 이렇게 살짝 입힌 상태에서 이제 프라이팬은 그 온도는 중불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 약하게 하세요. 지짐을 할 때 너무 강하게 하면 전이 타요. 그래서 좀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 구워지게 구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지짐을 하시면 되세요. 깻잎전 부치는 거예요. 깻잎의 향이 좋아서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싸먹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깻잎전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향이 좋아서. 이렇게 고추전은 고기가 먼저 익어야 하니까 아래로 먼저 고추는 퍽이 익힐 필요 없어요. 요 아래 고기만 익으면 바삭한 맛이 있는 게 좋으니까 아래쪽으로는 오래 둘 필요는 없어요. 동그랑땡은 여기 보면 빨간색 있는 거 있죠? 요게 청양고추 들어간 거예요. 아까 홍고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추전과 요 동그랑땡에만 그 매운 고추 들어간 거 그거 한 거예요. 아이도 먹을 수 있어서 고추전과 동그랑땡은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는 거 요거는 매운 거 파란색만 보이는 건 안 매운 거 깻잎전은 그냥 안 매운 걸로만 있어요. 돼지고기 다짐육을 꼭꼭 아주 치대주시고 밀가루 넣지 않는 게 훨씬 담백하고 맛있어요. 고기와 채소만 들어간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밀가루 넣지 마시고 계란을 꼭 꾹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 뭉쳐져요. 후다닥에 네 가지 전이 완성됐어요. 깻잎전, 동그랑땡, 고추전, 피만전 다짐육 하나로 쉽게 할 수 있는 전을 후다닥 해봤어요. 우리가 전을 부치면서 집어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저요 깻잎전 있죠? 이렇게 요 만들어 놓은 간장 소스에 젓가락도 있는데요. 이렇게 집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양념장에 레몬을 넣었더니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 고추전이요. 오이맛 고추거든요. 고추는 사각사각 고기는 들어서 맛있고 후다닥에
워든전 한번 다 드셔 드셔보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제 거리 한 번이에요.